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가마 시스템 국산 육축 모션 시뮬레이터 제작사에 와서 내가 모션 시뮬레이터 사기 전에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쓴 거 이해해 주시고요. 아 지금 편집자님께서 찍어주고 계세요. 카메라는 카메라맨이 누구인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주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구성하면 얼마죠? 이렇게 되면 한 2,000만 원 언더. 2,000만 원 언더. 아마 이제 제가 세팅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겠죠. 왜냐면 제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장비만 해도 뭐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여기 얹을 거니까. 아 벽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제가 사실 이거 제일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락실에서만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도 있는데 이거 안 들여놓으면 공간이 아까우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거 체험시켜 준다는데 제가 한번 타볼게요. 오, 와우. 내 몸무게를 버티네. 아 생각보다 엄청 움직임이 쫀쫀해요. 아 생각보다 근데 네네. 움직임이 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쫀쫀하게 들어와가지고. 비행기 먼저 해볼까요? 자동차 먼저 해볼까요? 비행기부터 하시는. 그럼 약간 좀 힐링하시고 이제. 아 힐링하고 일단은 여기는 그 플라이트 스틱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요걸로 하긴 하는데 네. 뭐 의자 느낌 보러 온 거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 지금 프로펠러 진동이 오는 거는 버트키퍼인가요? 네, 지금 버트키퍼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 배럴 롤. 투 어 배럴 롤. 어구. 아, 이게 현실 반영이 아, 돼서 블랙아웃 된 거구나. 네. 아, 나 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네. 아, 생각보다 소음이 엄청 없어요.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 많이 나게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이 됐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된 모델이라서 약간 좀 찌걱찌걱 소리는 아, 있을 수 있는 아, 네. 아, 지금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받으시는 모델은 아마 더 없어요. 더 없어요? 네. 아예 소음이 없다고 봐야겠네. 아 움직임이 있으니까 스틱 조종을 살살하게 돼요. 원래는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한번 미친 듯이 흔들리니까 비행기가 컨트롤 안 되거든. 확실히 이 피드백이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스무스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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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비행기 자세를 이제 바로 잡게 되는. 아이고. 아 터지는 피드백도 있네요. 오케이 비행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재밌어요. 사실 그거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걸로 연습해가지고 서킷 가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배운 테크닉을 실제 이제 레이싱에 써먹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또 보고 싶긴 하거든요. 오 부터 오 진짜 쫄려요. 오, 니가 떨린다.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세팅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3중간 적용이 돼 있는 상태로 아, 이거 확실하게 안 떨리는 거였어요? 아, 3축이었는데 네. 이랬어요? 아, 지금 폰 6축이었어? 폰 6. 네. 지금 뇌 속에서 3축이 더 추가된 거야? 아, 뒤가 털린다고 느꼈는데 3축에서도 뒤 털리네? 약간 아, 그럼 6축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3축을 아, 잠깐 경험해봤으니까 아, 6축으로 업그레이드를 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네. 와, 이, 아우! 확 다르네요. 확 다르네요. 아.
어우 이게 그래. 오, 이 MC 진짜 떨린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요동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코스를 제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코스에서 이탈하면 그 돌의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인코스로 가야 돼. 오. 의외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유부남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구매를 하실 때 와이프분 그 운전 교육 그런 네, 얘기를 하시면서 타협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부질부질하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 롤러코스터 이거 태워주고 뭐 친척들 놀러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태워주고 싶다. 내가 타고 싶어서가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싶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 그래야지. 근데 저도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위해서입니다. 절대 제가 사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위해서. 아. 여기 근데 키보드 트레이 같은 건 없나요? 그냥 여기다 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죠. 아 요렇게 저희가 옵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키보드 네, 그렇죠. 트레이가 필수인데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조금 네. 더 다듬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시제품 주시면 네. 제가 테스트 해드릴게요.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웹소설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은데 약간 이세계물 아, 네 이세... 그런 걸 확실히 체험하는 느낌을 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세카이를 체험할 수 있는 네. 가마 모션 융충 모션 시뮬레이터. 오 아우 아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연석이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네 연석 왼쪽을 왼쪽에서 드드드드 하는 네. 느낌 와요. 오른쪽에서 오른쪽 바퀴에서 드드드 하는 느낌. 오! 아.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네, 저 좀 쉬면서 한 바퀴 돌아보세요. 아이고, 폐차.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네. 10만 원 캐시 할인 해드린다고 후원을 아. 해드렸는데 아, 지금 안 나, 지금 안 제가 네네, 아이고. 네. 아, 대표님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인데 아, 네. 아이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안 사면 안 되잖아. 안 살 거면 나가. 아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당한 게 3축 경험해보고 6축 그 붙은 걸 경험해봤을 때 3축은 안 돼요. 6축 가야 돼요 이거는. 3축 가면 결국 저는 6축을 그리워하게 될 거고 그리워하다가 병나가지고 그 병원비로 더 돈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당했어 지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가 있잖아요. 가마 시뮬레이터가 다른 시뮬레이터랑 비교했을 때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구매할 땐 3축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3DOF가 그때는 네.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6DOF가 있었지만 네. 그때 3-4천만 원씩 했어요. 그게 가정용으로는 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소음이 있었고요. 아, 3-4천만 원 하는 게 소음도 많고 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없이.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가마 모션 시뮬레이터를 구매를 했던 이유는 네.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그게 이제 세계 최초 모듈형 구현을 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네. 가능한 게 저희가 최초입니다. 저희가 네. 3축, 6축 네. 둘 다 이제 사무실에 놓고 네. VR까지 체험이 가능하게끔 네, 네. 준비를 해놓을 네. 계획입니다. 편집자 홈쇼핑 연기자 같네? 말없이 계속 이제 시험만 하고 있는 아, 진행이 방해될까봐 뭔가 또 더 보여주실만 한 거 있나요? 약간 좀 색다른 그 포르자 호라이즌 아 포르자? 네, 네. 그걸 네. 체험해보시면 네. 아주 좋으실 아케이드 레이싱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네. 아.
막 그 레일 슈터 게임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막 덜컹거리면서 총 쏘는 게 있잖아. 그런 것들도 구현이 가능한지. 구현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플러그인 제공하는 게임이 100가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어떤 게임을 구현을 하는지는 모든 게임을 알 수는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정글에서. 정글에서 둘이 막 노적기하고 막 얘 딱 기대하던 움직임 그대로인데 이거는 맞다. 확실히 그냥 오락실에 온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진짜 좋았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절제돼 있고 세세하다고 노면 이런 느낌보다는 좀 재밌는 움직임을 살려줬다고 해야 되나?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재미를 확 그냥 끌어올려주는. 아무튼 정말 탐이 납니다. 예. 멋졌어요. 이거 뭐 이야기해서 제가 그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뭐 수고해주신 가마 시스템 직원분께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카메라 촬영해주신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리고 네 이제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도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